오늘의 첫 번째 매치 농심 레드포스와 OK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 승패와 상관없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선수 전원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 농심 레드포스 선수분들 만나볼 텐데요. 미하일, 실비, 피셔, 칼릭스, 지우, 바이탈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미하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하일 선수 정규 시즌 마지막 대결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2세트는 또 나르로 POG를 받으실 만큼 맹활약 보여주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2세트 나르로 POG를 받긴 했지만 저희 팀 오늘 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번 시즌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뭔가 좀 이번 시즌 그렇게 뭔가 좀 기대하는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쪽에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도 남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하일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 저희 서머 오늘로 끝이 나지만 저희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수록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하일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실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선수 오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유롭진 않고 살짝 긴장이 오늘따라 더 많이 드는데 첫 경기 끝나고 되게 긴장도 많이 풀리고 해서 더 침착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 서머 좀 돌아보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플레이오프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팀도 여러 한두 번씩 잡아보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생각해서 다음 시즌에 더 열심히 해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장이시잖아요. 함께해준 팀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되게 재밌는 좋은 일도 많았는데 이런 기억들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음 시즌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비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피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피셔 선수 정말 기분 좋은 승리 오늘 가지고 가셨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2-0으로 승리해서 되게 기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지만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나피리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한 픽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나피리는 제가 전부터 르블랑 상대로 조금 준비를 해왔던 픽인데 이게 되게 라인전도 할 만하고 한타에서도 파괴력이 생각보다 엄청나서 그걸 약간 이제 빌미로 오늘 드디어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POG까지 받으셨는데 오늘 솔로 랭크에서 나필이 플레이하실 소환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챔피언이 진짜 생각보다 까다로워가지고 무턱대고 꺼내면 이제 참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나피리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치 있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을 향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후반기엔 강팀 상대로도 좀 업셋도 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초반기에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서 기죽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경기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칼릭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릭스 선수 이번 서머 칼릭스 선수는 어떤 시즌이었나요? 제가 이번 시즌 1라운드 중반부터 합류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는데 되게 배울 점도 많고 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달려나가실 예정이신지 목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프로게이머의 마지막 목표는 롤드컵 우승이 목표고 당장 내년 목표는 플레이오프가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목표하신 바 이루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칼릭스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우 선수 연패를 끊어내고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하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경기라 꼭 이기고 싶었는데 마지막 경기 이겨가지고 좋은 것 같고 우리 팀 좀 많이 잘해줘가지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상위권 팀들에게 매콤한 고춧가루를 뿌리시기도 하고 저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 경기인 T1전 업셋한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때가 제일 좀 게임하면서 제일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을 향해서 더 큰 각오를 다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년도 항상 이제 지거나 이기거나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우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탈 선수 후반부에 투입이 되셨습니다. 서포터로 포변 후에 LCK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후반기에 올라오게 돼가지고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LCK라는 경기 자체가 되게 큰 기회를 잡은 거기 때문에 꼭 팬분들한테 제가 그 LCK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설명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결과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좀 얻어간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얻어간 걸 바탕으로 다음 시즌도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탈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장인 실비 선수가 팬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썸머 시즌 이렇게 매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응원해주기 쉽지 않은데 저희 이렇게 매번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시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경기 승리한 농심 레드포스 선수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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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